네, 이어폰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보스 이어폰 문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보스 컴포트 이어버드 재고 매장에 있나요? 예, 새로 나온 보스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매장에 있나요? 서비스 센터에는 재고가 없나요? 네, 그쪽으로 다시 전화드릴게요. 제품 구입 가능한가요? 가장 가까운 매장이 어디 있어요? 입고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매장의 입고는 언제 예정돼 있어요? 1시간 내로 갈 수 있고요. 금액은 32만 9천 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방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처음으로 재고 확인. 어렵게 이어폰 재고를 두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를 전화해도 다 매진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요거랑 이제 한 개 더 남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가장 강해요. 여기다 갈치골목.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1일 1영상 24일, 오늘은 보스 이어폰을 골랐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신 여기저기 매장에 전화를 돌리는 장면은 일부분만 보신 거고요. 실제로는 더 많은 곳에 전화를 걸었고 겨우 하나를 구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는 오래전에 아이폰을 샀을 때 딸려왔던 유선 이어폰 하나하고 오늘 구매한 보스 이어폰, 최근까지 사용하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만 그게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플라스틱 충전기가 깨지고 또 연결 끊김 현상, 간섭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약 1년 전에 에어팟 프로가 나오자마자 호주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잘 듣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케이스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때 머물던 침대의 하얀 이불 위에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숙소가 바다를 떠납니다. 크루즈에 두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은색을 선택했어요. 대기 하나만 좀 듣고 있었어? 자, 이렇게 둬도 눈에 띄죠?
지금 말하는 거안 들어가 어차피. 아니 아니 알랄랄랄랄라. 그래서 검은색을 샀고요. 저는 이어폰을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폰은 소모품이야. 아니야. 알았어. 오랫동안 쓸게. 드디어 에어팟 프로를 능가하는 노이즈 캔슬링의 끝판왕이 나왔다. 노이즈 캔슬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모터 소리, 엔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비행기 안 기내 소리, 계속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기능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로만 개념을 잡으시고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완벽한 차단이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 차단율을 보여주느냐. 요즘에는 이 차단 효과, 노이즈 캔슬링 효과로 이어폰이 쓸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소비자의 시장 흐름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 최우위에 있는 이어폰으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팟 프로입니다. 그런데 분실 후 왜 에어팟 프로를 다시 구입하지 않았느냐. 음질이 아쉬워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많이 반감될 정도로 저에게는 맞지 않는 이어폰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했었던 음악 영향 때문인지 귀가 사실은 예민한 편입니다. 악기 녹음도 하고 믹싱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그만둔 지금도 음질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보스 이어폰 오늘 하루밖에 안 써봤지만 음질은 에어팟 프로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에어팟 프로와 보스 이어폰의 음질 차이를 아실 수 있도록 음악을 살짝 만져봤거든요. 절대로 정확한 비교와 음질은 아니지만 아 대충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음악은 드럼 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것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를 살짝 올려주면은 제가 들었을 때 보스 이어폰에 근접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팟 프로보다 음질이며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오늘의 결론, 둘 다 상당히 잘 만든 이어폰이다. 어느 한쪽의 압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니멀하기.